3,000원이다. 이거 한 개만 하면 되겠지? 나한테 한 개 하면 돌아. 이 한 개에 3,000원이요? 네네. 오. 우리는 어릴 때 엄마들한테 배울 때는 이 찬물에 담가가지고 네. 소금을 좀 뿌려놔. 아, 네. 응, 소금을 좀 뿌려놨다가 식으면 이게 떫은 맛이 빠지거든. 아, 이 생거는 떫거든. 아, 얼마나 담가놔야 되나요? 뭐 한 30분 담가놔도 30분. 되고 그냥 예, 예. 예, 예 괜찮아요. 아무 때나 담가도. 된다지. 거품은 놀랍스럽게 네, 나요.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야 돼. 몇 번 계속해야 되는데? 아니, 계속해야 돼. 미역이 빠는 게 이제 좀 빠는 횟수를 줄이거나 소홀하면 네. 그 비린 맛이 지나거나 좀 뻣뻣하거나 이렇거든요. 미역이 있잖아요. 요게 요걸 자꾸 이렇게 훑어내야 돼. 이게 훑어냈을 때하고 안 훑어냈을 때하고 못 빠지는 달라요. 조개가 들어가야 미역나무 맛있어. 이게 이제 통영 전통의 미역나무 하는 거지. 뭐 식당에 가면 이런 거 다 못하기 때문에 그만 간장에다가 묻혀주지. 됐습니다. 이거는 완성이 되면 이것도 깨로 또 위에 뿌리고 쪽파 곱게 썰은 거.